최근 IT 기술 중에 가장 핫한 게 뭘까요? 5G? 저도 5G 요금제 쓰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모듈 사업부 정진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략마케팅실 이재훈 그룹장입니다. 쌤! 쌤! 오늘은 특별히 MLCC 전문가라 불리우는 이재훈 그룹장님을 모셨습니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신다고. 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LCC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MLCC가 왜 각광받는 산업이 됐는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짧게 요약하자면 캐패시터는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부품이고 그 중에서 MLCC는 소형화에 가장 유리한 부품입니다. 전자기기가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캐패시터도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동시에 전자기기가 무한정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소형화 고용량화에 유리한 MLCC의 중요도가 커지는 거죠. 최신 전자기기에는 더 작고 용량이 큰 MLCC가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MLCC가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프로님, 최근 IT 기술 중에 가장 핫한 게 뭘까요? 5G?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저도 5G 요금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5G 기술이 나타나면서 MLCC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5G 기술을 활용하려면 5G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MLCC도 옆에 더 많이 붙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MLCC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됐는데요. 5G용 부품을 한정된 공간에 다 넣으려다 보니까 그 전처럼 MLCC를 넣을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MLCC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그래서 고용량화가 더 중요해진 거군요. 더 작은 공간이 주어졌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더 작은 밀입 재료를 만들어서 얇고 많이 쌓는 기술을 선보이게 된 거죠. 그것 말고도 5G에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5G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그런 네트워크 기지국에도 MLCC가 필요해요. 온 세계에 5G가 다 깔리면 자연스럽게 MLCC 수요도 늘어나겠네요. 네, 5G 기술로 IT뿐만이 아니라 기지국이나 네트워크형 MLCC도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프로님, 요즘 IT 트렌드 중에서는 자동차 전장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MLCC도 전장 시장과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자동차는 원래 기계류에 속하는 건데 이 자동차가 점점 전자기기화 돼가고 있는 게 트렌드거든요. 전자기기라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MLCC. 네, 예를 들어서 차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음악 듣기, 음성 인식 이러한 기능들이 통틀어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자기기를 위해서는 MLCC가 꼭 필요해요. 자율주행 기술의 메인인 ADAS도 전자기기적 기능을 가지니까 MLCC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전기차를 생각하면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또 MLCC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라는 큰 기계가 점점 전자화 돼가면서 기능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럼 MLCC도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있는 MLCC를 얼른 많이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팔면은 안 되는 건가요? 전장용 MLCC는 IT와 좀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가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거는 바깥에서 달리다 보니까 더 환경이 많이 가혹해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 더 높은 전압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동이나 습기에도 훨씬 더 강해야만 해요. IT용 MLCC와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IT용 MLCC가 소형화와 고용량화에 집중한다면 전장용 MLCC는 여러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신뢰성이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는 전장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전기는 IT MLCC에서 쌓아온 재료와 공법, 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충분히 전장용 MLCC를 개발, 양산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나 전기차가 대중화된다면 앞으로 전장용 MLCC 시장이 더 커지겠네요. 맞아요. 지금도 전장용 MLCC가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커질 시장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몇 년 전부터 삼성전기에서도 전장 MLCC의 기술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 고객들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미래 먹거리로 아주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MLCC의 매력도 충분히 아실 것 같나요? 네, 우선 MLCC가 저희가 쓰는 많은 부품들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부품들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그래서 흔히들 MLCC를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리고 쌀만큼 많이 필요한 부품이기도 하네요.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MLCC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삼성전기 제품 콘텐츠 쌤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예요? 나도 몰라. 어서오세요. 네, 이거 에버랜드인데? 문득문득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 진짜 큰일 났다. 와, 예.